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없다고 했는데 있죠? 왜 있을까요? 자, 왜 있을까요?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오전에 미팅이 하나 잡혀가지고 미팅이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하다가 지금 끝나서 택배가 왔는데 또 택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 식품이 있어서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또 못 먹잖아요. 그래서 미팅도 끝난 겸 요거 택배 소개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택배가 왔습니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평소 노가리 방송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쿡방이랑 먹방 보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쿡방에 흥미가 떨어지셨는지 뜸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먹방은 계속하셔서 외롭지 않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먹방에서 자신을 대식가라고 소개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식가님을 위한 초초초 빅사이즈 야끼소바 보냈습니다. 이것만 보내면 심심하니까 약간의 종류별로 보내봤습니다. 자, 저 침착맨이 왜 대식가야?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의심을 풀어주고자 보냈습니다. 방송 컨텐츠에도 좋고 대식가 검증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무튼 좋습니다.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방송 컨텐츠도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보내주신 시청자분. 자, 페양구 야키소바. 페양구 야키소바. 이건가? 좀라멘인데 이거? 이건가요? 폐양구가? 초 초대 알겠네. 폐양구 야끼소바 초특대. 2002년 22년 7월 10일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먹방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요거 아, 친절하게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출력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요거 폐양구 야끼소바 요거예요. 요거 대용량인데 조리 방법도 여기다 안에다 넣어주셨어요. 진짜 정성이다 이거. 진짜 이건 초특대고 요거는 그냥 빅사이즈 120g. 요거는 거의 2배 초특대. 이게 빅 120g 120 100 아 237g. 요거 2배. 근데 여기에 초초초 초특대도 있어요. 곱빼기 맥스 야키소바 878g 4184kcal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두 개만 있네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이푸도 하카타 돈코츠라멘
요거 하카타 돈코츠라멘 요거 조리 방법도 이렇게 있네요. 요건 그냥 먹어보라고 보내주신 것 같고 자, 요거는 미슐랭 라면집 나키류 탄탄면 이렇게 있고 진짜 친절하신데 원재료랑 막 이렇게 뭐 얼마 들었는지도 써있고 태양구 야키소바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폐양 이거 조리 방법이구나 폐양구 야키소바 조리법 이건 조리법 좀비라멘 소금라멘 있어요 좀비라멘은 되게 독특한데 소금라멘 면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계란도 막 사람 눈깔같이 생겼고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소금라면 똑같은 거 녹색라면도 있고 그리고 디럭스 마일드 솔트 갸루비에서 나온 카루비에서 나온 과자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먹방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소메 펀치 카루비에서 나온 감자칩 포테토 데리야키 버거 풍미 모스버거의 그 모스버거의 마크가 있죠? 감자칩 같아요 이것도 요거. 그리고 조그마한 컵라면 마루짱 완탕 소유 요거 그리고 투명한 비닐에 쌓여진 쫀득쫀득한 찰떡 같은 식감의 사탕 본타나메 원타나메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 중에서 초록라멘은 유통기한 제가 확인을 되게 늦게 해가지고요. 미안하게도 초록라멘은 폐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받은 것 같죠? 특대를 보내셨나? 초초초 되실까? 초초초 되실까가 없네. 초초초 되실까가 빠진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맨 밑에 있는 거 그냥 초 되실까요? 초 되실까. 아쉽지만 초 되실까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기한이 있고 상미 기한이 있네요. 여기는 상미 기한이라는 게 있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뭐 만약에 보내셨다면은 큰 사이즈로 보내셨다면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 방송할 때 먹방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서도 같이 듣고 자, 그리고 또 국방 재료로 또 보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주펄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호민이 형 거를 따로 보내셨구나. 이분이 같은 거네요. 같은 거 따로 보내셨어요. 같이 하나씩 더 로스버거 이것도 있고 몬타나메도 있고 겹치는 거는 호민이 형이랑 같이 먹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저번에 맛있다고 하셔서 이것도 드셨나보다. 요거는 이제 주호민 작가님 오시면 보실 수 있게끔 전달할게요. 아, 나 지금 계속 의문이, 초대형이 없어졌나, 보내신 건가 안 보내신 건가, 보내셨는데 폐기가 된 건가. 하는 김에 하나 먹을까? 콘소메 펀치. 데스노트 라이토가 좋아했던 감자칩이라고 합니다. 라이토에 빙의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안 짜요. 일본 음식이 좀 짜잖아. 달고 짜잖아. 이건 안 짜. 되게 담백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밍밍하냐? 그건 아니야. 간이 아주 딱 내 스타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과자 쪽은 일본이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토착외구, 역시 토착외구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팩트인데 어떡해. 과자 쪽에 선진국이야 일본. 팩트입니다. 팩트. 과자 기술이 좋아.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잘 만들어.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우리나라 과자 기술 되게 좋다고. 근데 졌어요. 초코파이 있자. 초코파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심창민님 아버님도 일본 과자 인정하시는 부분인가요? 우리 아빠는요, 그냥 솔직히 말하게 말할까요? 본인 과자만 맛있다고요? 본인 과자만 맛있대. 그래서 내가, 아니 아빠는 좀 크래커나 그쪽이거든요? 쿠키 그쪽? 아, 난 스낵이 좋다. 난 스낵이 더 맛있다. 근데 아, 쿠키가 더 맛있다. 아빠! 다른 과자도 좀 좋아해봐. 그럼 아빠도 더 행복할걸? 맛있다. 전쌀쿠는 그 뭐라고 그러죠? 씨알로 그 퇴사하셨어요. 졸업하셨어요. 졸업.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명예조로 지금은 그냥 프리랜서로 뭐 이런거 저런거 좀 생각하고 계신가봐요. 근데 은퇴까지는 아니고요. 은퇴는 아니죠. 왜냐면 이쪽 일을 계속 하시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직원으로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열정입니다. 열정. 예. 사실은 제가 아버지 나이에도 막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알로는 그 퇴사하셨고 아 나는 이제 토착외구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물건이네. 이 회사 물건이야. 괜히 가루비가 아니야. 그지? 자 가루비는 인정이다. 손 가루비는 인정이다. 독도는 우리 땅 맞지만 가루비는 인정이다. 손 가루비는 인정이야. 그 허니버터칩도 가루비랑 같이 만든 거 아니야? 해태에서? 이게 이 그 짜게만 만드는 거는 많은 회사에서 하지만 이렇게 그 적당량의 소금을 예술적으로 넣는 과자 칭찬해야 됩니다. KFC? 제발 소금 줄여. KFC 다시 소환. 아 콘소메 감자칩 있었어. 아 그니까 허니버터칩도 같이 개발했다 이거죠. 이제 내 말은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아 KFC는 진짜 해야돼. 가루 삼겹살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가루비에서 아니 회사 이름을 가루로 지었으면 가루 삼겹살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국가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어? 의무 아니야? 의무? 이름에 대한 의무? 짜다 적당하다는 지극히 지 주관 입맛 아님?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100명한테 먹어보고 간 어떠냐고 하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 가냐. 안 물어봤잖아요. 닥쳐. 이게 맞아. 감자칩이 만약에 밥이라면 맨날 먹을 텐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양도 많은 것 같아요.
몇 그램이야? 60g. 검색. 바로 검색. 비교한다. 감자칩 뭐였지? 포카칩. 제가 즐겨 먹는 포카칩. 66g. 포카칩의 벽은 넘지 못했구만. 얼마야? 얼마인지도 중요하죠. 아니, 왜냐면 포카칩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증량했다고 했었었어. 가루비 콘소메 콘소메 펀치? 일본 과자 직구 가루비 콘소메 펀치. 야, 이거를 박스로 사다 먹는 사람이 있네. 12봉 12봉에 26,100원이니까 한 봉에 1,300원. 포카칩 얼마지? 포카칩 오리지널 890원. 직구는 비싸지? 그럼 한국 법인 내든가. 포카칩 승! 제가 막았나요? 한국 법인 내는 거 막았나요? 국뽕 국뽕 외국맨 국뽕 외국맨 칭찬할 건 칭찬하고 칭찬하고 어? 편이 어딨어 편이 어? 사안만 딱 보고 어?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아무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1300원짜리 콘소메 펀치 가루비랑 포카칩 오리지널 인터넷에서 하면 최저 900원이니까 한 50%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카칩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콘소메 펀치는 포카칩 오리지널 맛이 좀 나요. 자, 이렇게 했고 한 번 더 드립니다. 야, 아, 결국 만들었구나.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다 이거 진짜. 아이고 감자칩이 미쳤다. 왜 안 잡혀. 와 미쳤다. 침덩이 침덩이 표현 잘했어요? 여기 지금 주우미 작가님 것도 있거든요.
쭈덩이, 심덩이. 심덩이 강조 안 하신 것 같은데. 표정 너무 화난다. 호민이 형 표정 너무 화나. 미쳤다. 오, 그럼 스스로 쓰네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 아, 이건 앞에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야.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제 턱살 구경도 하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자, 머리카락은 열었습니다. 자, 어디 보세요. 내 머리카락 한번 구경해봐라, 이 녀석들아. 여기 봐라, 이 자식들아. 어? 어떠냐, 이놈들아. 어? 맛이 어때, 이 자식들아. 자, 대가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자, 초점 잡아. 뭐해. 이런 느낌이다. 이 말이란다. 야, 광 나는 거 봐. 미쳤다. 좀 안짱다리네. 진짜 완전 사프로 아니야? 그죠? 사프로죠. 옷 매무새를 줘. 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동그라치? 주민의 인중 잘 표현됐지?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거, 입술이 더 얇아야 돼. 입은 크고 입술은 얇아야 돼. 입술 더 얇게 해야 돼요. 나는 입이 작고, 나는 입이 작고 입술이 두꺼워. 상대적으로. 야, 이런 느낌. 구두 때깔 미쳤죠? 진짜 주호민 작가님 같다. 오시면은 전달드리도록 할게. 아이고. 길이가 안 맞는데? 그럼 이쪽을 좀 굽혀. 원래 신체는 원래 좀 달라요, 길이가.
오케이. 거치대도 있어요. 미쳤다. 이건 주연 거치대. 미쳤다. 미쳤다리. 침착맨 거치대는 근데 거치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가랭이에다 끼우기. 가랭 침착맨 가랭이에다가 끼우고요. 추우민 거치대도 자, 가랭이에다가 자. 끼우면은 뭐 이런 것도 되죠 이제. 하늘도 날 수 있고. 근데 너무 고퀄인데요? 내가 나 같은 알못이 봐도 그쵸. 고맙습니다. 아, 이거 보내주신 분 글 이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주팔님. 두 분의 오랜 팬입니다. 언젠가 두 분의 피규어를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뻐요. 방장님은 타이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노타이. 주팔님은 나비넥타이가 잘 어울리셔서 시그니처 컬렌 곤색을 나비넥타이로 메워드렸고 주펄님의 시그니처 컬링 골색을 오히려 침착맨님께 입혀드리고 주펄님의 통통한 핏을 맞추려 옷 속에 화장솜을 채워놓습니다. 난 모르겠다. 작업할 때마다 침투부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쯤에 보냈습니다만 언제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미래의 침착맨님 대한민국은 16강 진출했나요? 거치대는 키에 맞춰서 길이를 다르게 조정했으니까 각자의 피규어에 맞는 거치대를 꼭 사용해주시고요. 포장이 꼭 시체 포장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도막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으니 손톱이나 날카로운 것들에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원래 여러가지 손모양 추가 파츠가 있는데 분명히 귀찮아서 안 바꾸실 것 같아서 안 보냅니다. 좋아요. 같은 이유로 포즈를 바꾸시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주머니에 손 넣고 싶으면요 손 부분을 잡아 뺀 뒤에 손목만 주머니에 넣으세요. 이건 한번 해볼까요? 빠져 넌 빠져. 아씨 과자 가루. 이 새끼. 이 새끼 그. 아 이렇게. 이렇게 엉덩 저 이렇게 됐고 하지만 이걸 또 딴 데다 놓으면 또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차렷 자세가 제일 좋겠습니다. 하, 미쳤다. 아 고맙습니다. 아, 주먹이 샹크스 주먹이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미 작가님 오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고마워요. 제가 이것도 편지도 잘 보관할게요. 샌드박스 어디다 보시 샌드박스 이렇게 왔고 또 하나는 방금은 이제 뮤땡엄님 침펄 피규어 선물이었고요. 고맙습니다. 뒤에 진열장에 전시를 잘 해놓을게요. 야 아제트수 방땡땡님 스웨터 선물. 야 진짜 미쳤다고 막 미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침펄풀은 딱숭아 물숭아 편을 우연히 보고 현재까지 보게 돼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옷을 디자인 제작해봤습니다. 세 벌이 있는데 하나는 제 거, 하나는 호민이 형 거, 하나는 뭐 기존에 있는 옷을 하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요게 제 거 같죠? 자 이게 제 거 같아요. 야 짠. 야 너무 이쁘다 스웨터 등도 야 이거 한번 입어볼까? 너무 예쁘다. 이거 상품으로 내도 되겠다 그치? 도트로 다 찍으신 건가? 기계가 했겠지? 야 너무 이쁘죠? 팔 벌리면 이렇게 돼요. 오 이어져 있어. 여기는 이제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딱 만나게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 퀄리티가 되게 좋네. 진짜 예쁘죠? 너 호민이 형 얼굴 호민이 형 얼굴 무서워? 요거는 호민이 형 오면 입혀드릴게요. 요거는 원래
이분이 하시는 브랜드에서 나온 스웨터인데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마워요. 이거는 호민경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좋아. 자, 이게 제가 택배 확인을 좀 빨리 못해요. 잘 보이더라고요. 제가 빨리 못해서 요거는 진짜 상품으로 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뭐 받쳐 입으면 좋을 것 같거든? 밖에 뭐 외투는 좀 민문인데 사실 제 그림으로 옷 만들려면 되게 좀 어려워요. 사실 그림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되게 잘 어울리게 잘 하셨네. 이것도 이거 그 하시는 분이 매칭을 되게 잘한 거죠. 첫사랑 그거는 어저께 그 업로드 되고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옷으로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하게 되면 그 머치머치에서 하게 될 것 같아. 그 앤드로메다 굿즈로 할 것 같았어. 장패드도 안 그래도 얘기했는데 그 장패드 있죠. 이거 안 그래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거 선물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초초초 큰 거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확인이 좀 늦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쌤박을 한번 거쳐서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오고 나서 이제 호민이형 거랑 같이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 호민형이랑 같이 오픈해야겠지 하다가 올 때 해야지 어긋나. 올 때 해야지 어긋나. 왔는데 막 딴 거 하느라 막 꽉 찼어. 막 이러면은 밀려져.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보실 때 호민형하고 같이 가면 좋았겠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각을 보다가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호민이 왔을 때 간략하게 그냥 내가 깐 거를 그냥 보여주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딱 마침 뭐 하지 할 거 없는데 해서 하면은 같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보내주신 거 큰 거 그거 폐기된 게 좀 마음에 자꾸 걸리네. 그리고 뭐 그렇게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히 받지만 또 그 회사에서 또 보내는 거는 제가 어떻게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어떻게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옛날엔 양이 적어가지고 내가 그냥 쓰면 됐는데 너무 많으면 내가 쓰고 남어. 그럼 이거를 또 폐기하기도 뭐 하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품이 아니더라도 뭐 옷이 너무 많이 와. 그러면 사실 내가 다 못 입으면 주변에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보내주시는 거는 사실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그냥 이렇게 뭐 홍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담당자신데 그냥 한번 그냥 선물로 주고 싶어서 보내주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다 못 입으면은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좀 일괄적으로 안 받고 있으니까 그거 좀 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클립도 막 소영이 친구들한테도 막 나눠주고 막 엄청 했어요.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또 팬메이드 제품이니까 또 이런 거는 또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분 되게 잘 재밌게 잘 그리시더라. 이거 뭐야? 사자코? 사자코인가? 이분 군인이야. 아, 내가 로그인 안 했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였어. 요거를 그냥 장패드로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침착맨 유튜브 배너였는데 유튜브 배너를 그냥 장패드로 만들면 2017년, 18년, 19년이거든요? 뭐 여기 위에가 잘리겠죠? 비율이? 그래서 요거를 요걸 원작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패턴 무늬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아예 배너를 따서 그냥 장패드로 쓴다는 개념으로 가면 어떤지. 요건 기괴하면 요걸 빼? 요 빼고 하면 이게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갈까? 장패드를 그냥 원래 있는 걸로 좀 배너를 그냥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냥 얘기가 나왔었어. 요 정도? 그리고 요거 하면 어때요? 요거 아 이건 싫어요? 별로 안 땡겨? 그러니까 내가 굿즈에 감이 너무 없어. 그치 같아. 또 하나 말할 게 있었는데. 이게 장패드가 근데 잃고 할 게 있어? 없네? 여기는 없네. 아무튼 그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안을 나중에 한번 그 정리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턴 형식도 있었고. 아 근데 더부룩하네요 좀 약간. 마라탕을 먹고 그걸 먹어서 그런가? 호민이 형 가루비 하나 더 먹을까요? 토착 외구매나 이제 알겠냐? 지금 나보고 토착 외구매이라고 하신 거야? 어? 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토착 외구라고 해서 먹는 거야. 요거 궁금했어. 본탄 안에 궁금했어. 쫄깃쫄깃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케이스를 이쁘게 만들지? 역시 일본인가? 예쁜 걸 예쁘다고도 말 못합니까? 안 예쁘다고 합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이렇게 들러붙어. 어? 야 일본 회사 어디야 여기? 야 일본 왜 이래? 미쳤어? 아니 이런 거 깔끔하게 까져야 어? 일본 과자인데. 이런 거 이런 이 디테일에 집착하는 게 일본인데. 막 이런 거. 아, 어떻게 해야 더 잘 까질까? 이런 거. 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맛 같은 거 이미 막 어? 심물나게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가 이제 잘 까질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뭐야 이거? 야 일본 너 미쳤어? 미쳤냐고.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너. 돌겠네 이거. 넌 일본 과자 아니야 이제. 넌 오늘부로 일본 과자 아니다. 안 먹어. 다른 것이도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자식들.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아 오래돼서 그런 건가? 오래돼서 눌러붙은 건가? 유통기한은 어떻게 봐? 아 먹는 건 아니야. 누가 봐도 이 먹는 비닐은 아니야.
아, 먹는 건가? 먹는 비닐은 아닌데. 아, 너무 열받아. 어, 뭐냐고. 일본이 그랬을 리가 없으니 먹는 비닐 아닐까요? 시청자 중에도 토착외국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이드를 다 잘라볼게요. 일단 아쉽지만 뭐 이 가위 진짜 더러운 건데 문구용 가위인데. 아, 진짜 열받아.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일본 과자 맞네. 맛있네. 쫀득쫀득하고. 아. 근데 뭐 이렇게 만들었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한 게 있죠. 한 거 같죠. 아씨. 개 같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 이렇게 만들면 누가 먹냐고. 일본 정신 안 차려? 미쳤어? 맛만 있으면 끝나? 어? 맛만 있으면 끝나냐고. 어? 맛만 있으면 다지? 어, 과자 생활 끝나지? 요거 봐, 요거 봐. 어? 요거 봐. 포장지 껴가지고 빼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 겉에 붙어있는 흰색도 먹고 싶은데. 일본 과자 맞네. 버리는 게 반이야. 껍질째 먹어도 된다고 이거? 개소리 마세요. 검색한다. 안 속지. 본타나메 껍질. 껍질째 먹는 젤리 본타나메. 본탄이 금귤이란 뜻인가 봐. 100년 가까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캔디류다. 본타나메는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니시베 푸초에 있는 세이카 식품 주식회사가 제조 판매.
모찌와 찐득한 엿의 그 사이의 맛. 금귤이 가장 대표적인 맛이나 파인애플, 포도, 사과함에도 있다. 겉에 포장은 비닐처럼 보이지만 녹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수 있고 겉에 포장을 뜯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 그럼 왜 포장했냐? 왜 포장했어? 그냥 먹어도 되면? 왜 해?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알고 있는 인기 상품, 은은하게 풍기는 본탄의 풍미가 아련하다. 오블라투를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벗기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다. 아, 그 테이프 있죠? 테이프.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테이프. 그 맛이냐? 이 껍질이 먹는 테이프. 포장을 왜 해 그러면? 웃겨. 어? 웃겨 정말. 아, 서로 붙지 말라고. 치, 그래. 일본 과자가 이렇게 어? 시간이 지나고 막 늘러붙고 이럴 리가 없어. 그렇지. 일본의 디테일이지 이게. 아, 일본 과자의 디테일이야 이게. 아, 맞아 이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떻게 하면 쉽게 까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연구했지. 안 까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봐봐. 꽉 채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근데 누구보다 상품이 망가지면 그 디테일에 엄청 신경 쓰는 그 과자 일본 과자 업계가 그런 식인데 안 부서진다는 거거든? 그죠? 패키지에 딱 맞게 해도 안 부서진다는 거야. 그럼 뭐야? 질소 필요 없어, 캔디에. 아니, 저 봉지 과자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캔디류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낮게 이렇게 까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 일본의 금귤 맛이 전해져 오는구만. 일본 관광 외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본타나메 먹지? 호민이 형 것까지 뺏어 먹어야겠다. 밑강 소머리 국밥 할 때 이거 넣을 걸. 나중에 먹어야지. 야, 이런 점선으로 돼 있는. 또 이렇게 싹 꺼내라고. 딱 이렇게 안 빠지라고 딱. 대단합니다. 대단해.
요것도 하나 먹겠습니다. 디럭스 마일드 솔트입니다. 뭔가 계란 과자 같기도 하고. 계란 과자 같기도 하고. 일본이 씨 미쳤어? 상당히 비어 있습니다. 질서로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일본 질서. 아, 일본 질서 봐. 아, 이거 막아놓고 있다가 일본 질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계의 세배맨 위에 써있죠. 세배맨. 압축률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것도 가루비네. 독특한 맛이다. 감자튀김을 과자화 한 것 같기도 하고. 압축재미가 있네.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감자튀김, 아니 감자칩을 막 와구 잡아서 먹는 느낌. 근데 그 와구 잡아서 먹는 거를 간편하게 먹는 느낌. 근데 감자칩은 또 얇아서 그 먹는 그 식감이 재밌는 건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게 어떤 강점이 있을까? 내 생각은 아니올시다. 얇은 게 낫다. 나쁘진 않아. 토착맨이라고 하면 일본어 공부 안 할 거야. 나는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연상이 쉬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미쥬? 콧물이죠. 콧물 막 흘리고 다니면 하나미쥬? 돈이 어때요? 사이로 막 흐르죠. 그러면은 돈 지갑은 사이흐. 사이로 막 흐르니까 돈이라는 것은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해도 막 사이로 흐릅니다. 가스비, 전기세, 뭐 휴대폰비, 뭐 방세, 먼세, 자동차세, 지방세, 뭐 국세, 사이로 흘러. 돈지갑은 사이흐.
압축 재미가 있긴 있네. 이거요? 디럭스 마일드 솔트라는 일본 과자입니다. 말자에서 그린 첫사랑 그림도 타로 만들어 티로 만들어주세요. 그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작이 될 것 같아요. 전시회는 그린 게 없어서 못해요. 맛있다. 오늘의 또 오늘 또 일본의 무서움을 또 깨닫고 깨달으면서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다니. 입가심은 역시 일본 캔디겠죠? 껍질 안 까도 된다고. 지금 뉴스가 떴어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지금 유행 중이래요. 이제 알았냐고? 오늘 기사인데? 한 달 전 기사야? 원숭이 두창은 대부분 증상이 가볍고 몇 주 안으로 자연치유되지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은 주로 남성 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서 발견돼. 하지만 감염자와 장시간 대면 접촉 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 사례도 있다. 이거 막 아 일본 과자 더 먹어야겠다. 일본 캔디의 중독성은 진짜 대단하네요. 어우 쫄깃쫄깃.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인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인간을 목표로 세균들이 어? 그 번성 전략을 인간을 목표로 하게 된다. 개체수가 인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그 수 있다.
심숭이 두 창? 미친 거 아니야? 천재 노창 대 원숭이 두 창. 아, 채팅창이 있었어요. 채팅창이. 천재 노창님 이제 그냥 노창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재 포기하셨어요. 천재 아니 그냥 노창님 봐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차돌로창. 차돌종수. 그냥 종수였거든요. 근데 차돌 종수로 바뀌었어요. 오늘 맞다 저녁에 조민 작가님 저스티스님하고 그 네이버 나우에서 하시거든요. 그거 많이 봐주세요. 비트 주세요 올 거예요. 제목이 비트 주세요. 네이버 나우에서 이용진님하고 저스티스님이 실제로 그 가 출연자한테 가사 써오라고 해서 그걸로 랩 비트 얹어가지고 그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이즈 마스터. 여러분 지금 일본 과자 딱 하나 남았거든요. 부탁인데 여러분들만 아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일본 과자 먹을 때는 좀 배려해 주시겠어요? 좀 제가 맛에 집중할 수 있게. 우마이 우마이 스고이 오이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택배를 까야 돼가지고 한 거였고 아 일본어 한번 하고 갈까요? 온 김에? 야 일본어하고 택배 가고만 해도 시간이 꽤 되네? 응? 만만치 않죠? 이 세계가 이렇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러 단어 일단 저번에 했던 거 공부. 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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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은 카텐이죠? 카텐 쳐라. 카텐 쳐라. 자, 짱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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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지혜는 지혜. 돈 지갑은 뭐죠? 돈이 어떻게 하죠? 사이로 흐르죠? 사이흐. 사이흐. 자, 콧물은 어때요?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나미쥬? 하나미즈.
하나미즈.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그리고 요것도 복습. 경찰. 경찰. 자, 경찰 이거고요. 이겨. 위협을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겨. 대단한데? 이겨. 위협을 달성하면 이겨. 이겨. 자, 그럼 상품은? 쇼핑. 쇼핑. 상품을 쇼핑해야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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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이가 힝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은 쇼핑해야 되니까. 쇼핑할 때는 뭘 한다? 뭘 산다? 상품을 산다. 쇼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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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킹. 샷킹. 샷킹을 뭐라고 했지 그때? 야이 샷킹아. 야이 샷킹아. 빚 갚아라. 빚 달라고 할 때, 빚 갚으라고 할 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샷킹아. 샷킹. 야이 샷킹아. 샷킹. 자. 샷킹. 빚진 거 꾼돈. 꾼돈 갚아라. 샷킹아. 이 샷킹아 빚 갚아라. 샷킹. 자, 비누. 새깽. 새깽. 아, 새깽. 새깽이 뭐였지? 새깽 뭐였죠? 야이 새깽아. 야이 새깽아 깨끗이 씻어. 새깽. 새깽. 샷. 야이 샷 샷깽아. 빚 갚아. 샷킹. 새깽은 뭐였지? 새깽. 새깽. 이 새깽. 이 새깽. 야이 샷킹. 샷킹. 야이 샷킹 이 새깽.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새깽. 샷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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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깽. 돈 갚아. 빚 갚아 이 샷킹아. 새깽. 새깽. 새깽, 새깽, 새, 씻을깽, 씻을깽, 새깽, 씻을깽, 씻을깽, 새깽, 새깽, 씻을깨, 씻을깨를 빠르게 해봐요. 씻을깽, 나 씻을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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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깽, 새깽, 새깽이죠? 비누, 씻을 때는 비누. 빨리 씻을게, 새깽, 나 빨리 씻을게, 새깽, 새깽. 급해, 지금 빨리 씻어야 돼. 빨리 씻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씻어야 될 때 빨리 말해야죠. 나 씻을깽. 새깽. 비누로 씻어야 되겠죠. 새깽.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새깽. 정호. 정호는 뭐죠? 부장님이 정호쯤에 와가지고 퇴근하시면서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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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들 쇼고. 자, 월요일날 봅시다. 쇼고. 쇼고. 정오 때 하는 말이죠. 그 사장님이 미팅 가면서 분담. 분담은 뭐죠? 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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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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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뭐 유명하죠? 가이코쿠진. 가이코쿠진. 외국에서는 미용실이 비싸서 못 가니까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자르죠. 그걸 가위가 뒤로 꺾어질 수밖에 없죠. 가이코쿠진. 외국인. 가이코쿠진. 가이코쿠진. 자, 이건 뭐 테레비. 테레비는 테레비죠. 자, 이렇게 복습을 요 정도 해봤습니다. 앞에 거는 하도 반복해가지고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주가 지나면 왜 또 안 되네? 뭐야, 한 주 지나면 아예 못 봐? 밑갔다랑 대감이 못 봐, 이제? 언제까지 볼 건데? 야, 그럼 이거 내일이면 없어지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외우죠. 사장님이 퇴근하면서 업체 미팅 가면서 하는 말 쇼고. 쇼고. 여러분들 쇼고. 월요일 날 봅시다.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정오 때 하는 말이죠. 쇼고. 정오. 쇼고. 자, 분담은 분땅. 분땅. 발음이 비슷하니까. 진리는 신리. 신리. 외국인 가이코쿠진. 가이코쿠진. 자, 텔레비전은 테레비. 오케이. 요거는 이제 안 했고. 경찰. 경찰은 뭐 다들 아시죠? 경찰. 자, 그리고 위협. 이겨. 대단한데? 이겨. 대단한데? 위협을 세웠을 때 이겨. 대단한데? 이겨.
상품은 어떻게 하죠? 쇼핑하죠? 쇼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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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빚. 어? 빚진 거. 빚진 거. 차금. 돈을 꿈. 돈을 꿈은 어떻게 하죠? 야이 샤킹아 내 돈 갚아라. 샤킹. 샤킹. 야이 샤킹아 내 돈 갚아. 샤킹. 어, 샤킹. 그리고 씻을게. 빨리 씻을게. 샤킹. 씻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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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요. 씻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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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비누로 씻을게. 씻을게. 그래서 비누는 씻을게입니다. 그죠? 빨리 씻고 올게. 자, 씻을게. 빨리 씻어야 돼요. 자. 많이 쉬었네 내가. 커튼. 커튼은 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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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인 카덴 할 때 이것도 이거요? 커튼으로 쳐져서 그런 건가? 그건 다른 거야? 카덴은 아니에요? 카덴은 가든이에요. 어. 카텐. 옛날 카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카텐. 커텐. 커텐이라고 했어요. 카텐. 카텐. 가위바위보 짱깬. 짱깬. 지혜는 지혜. 지혜. 돈지갑. 돈지갑 어떻게 해야죠? 돈이 사이로 흐르죠. 돈지갑에 넣어놔도 사이후. 돈이 사이로 흘러요. 왜냐? 나갈 돈이 많아서. 돈지갑에 돈이 있어도 사이흐. 자,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오늘 외울 말 16일이니까 15일 거? 아, 하루에 다섯 개만 외워야 돼. 카나리. 하나리. 하나리. 어, 제법. 하나리. 아, 하나리. 하나리. 하나리한데? 하나리한데? 하나리. 제법 어지간히. 하나리. 하나리. 까나리? 까나리는 아니죠. 카나리. 하나리죠. 항아리. 항아리 같은데? 카나리. 항아리. 카나리. 항아리. 근데 이거는 간데? 칸데 카? 글씨는 칸데 왜 항아리라고 그래?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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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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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카나리. 항아리. 카나리. 항아리. 나만 항아리로 들려요? 저 키워볼게요. 아, 일부러 지랄한 게 아니, 진짜로 그렇게 들려.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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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나리 맞네.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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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나리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까나리. 까나리. 별칙으로 까나리 먹을 때. 그쵸? 아, 이거 애지간히 상당히 꽤 골치 아프죠? 제법 제법 애지간히 상당히 꽤 부담스럽다. 까나리. 어, 제법 꽤 힘들죠? 까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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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법 애지간히. 애지간이라고 하죠. 애지간히. 카나리. 까나리. 애지간히 부담스러우니까. 애지간히. 카나리. 자, 애지간히. 자, 다음.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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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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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메르.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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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유조. 히토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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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북적북적 붐빔. 히토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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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브. 가이브. 왜가 가이야? 왜를 가이브라고 그래? 가이브. 바깥 왜를?
아, 가이부. 가이부도 이것도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한자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것 같고, 우정도 뭐였지?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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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건 좀 어렵네.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 더. 외국인도 그래서 가이로함. 아! 아, 이거구나. 가이부. 가이부. 그러네. 가이부. 아, 가이 꺾어진. 가이 꺾어진이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꼭 꺾어진. 꼬꾸. 꼬꾸. 꼬꾸 국. 국. 진. 인. 그죠? 꼬꾸진. 그래서 꼬꾸진이구나. 가이 꼬꾸진. 그래서 가이 꺾어졌구나. 어, 그렇게.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외부는. 가이부. 그리고 요거는 어, 유조우. 유조. 유조. 요 나머지 이제 세 개인데 까나리는 애지간이. 까나리. 아, 애지간이. 애지간이 좀 줘. 까나리 좀. 까나리 벌칙 애지간이 줘. 어, 까나리. 애지간이. 어, 제법 꽤 상당히 요거 두 개가 어려운데. 하야메르. 하야메르. 야메르. 야메르. 하. 야. 하야. 하야 메르. 하야 메르. 하야 메르. 하얀 메론? 야, 까나리 좀 애지간히 줘. 까나리. 하야 메르. 하야 메르. 하야 메르. 이거 어렵네, 이거는. 하야 메르. 하야 메르.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하야메르. 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이거 넘어가. 이거는 히 히도코메. 히도코메. 히도고미. 아, 히도고미. 미구나. 히도고미. 히도고미. 아, 이거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히도고미. 히또 히또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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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사람이 너무 많아. 명동에 갔어. 어? 올라왔는데 사람이 너무 붐비자. 히뜨고미. 히뜨고미. 의미. 의미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의미. 히뜨고미. 히뜨고미. 히뜨고미가 되죠. 그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붐비면 명동 갔을 때. 명동 갔을 때 뭐라고 하죠? 히뜨고미. 히뜨고미. 깜짝 놀라니까. 그렇죠? 히뜨고미.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냐? 히뜨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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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고. 어,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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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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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메로는 말이 안 되잖아. 하얀메로. 너무 이르다? 아, 아직 안 익어서 이르다. 하얀메로 익었 더 익어 덜 익었다. 하얀메로. 히뜨금이. 히뜨금이. 히뜨금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얀 메로는 억진데? 하얀 메로? 계속 들어보죠. 하얀 메로. 하얀 메르. 하얀 메르. 하얀 메르. 하얀 메르. 하얀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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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메르.
좀 약간 하품하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엮으려다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메르 이렇게 좀 약간 하메르 이렇게 하메르. 그걸 어떻게 이르게랑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 하메르. 혹시 릴레 한메르 빨리 개최됐으면 빨리 한 거 없나? 릴레 한메르에? 그럼 딱 연결시킬 수 있는데. 아 오히려 연기됐어? 연기됐으니까 이르게 갈 뻔? 이렇게 가야 되나? 연기된지 모르고 이르게 갈 뻔? 조기 연기 이때 진짜 나 94년이니까 어렸을 때 릴레 한메르 이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노래 동계올림픽 최고 의도 잃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결해야 되니까. 흑자 올림픽이었어. 가건물로 건설하고 다 부셔버렸어. 그래서 흑자 났어요. 어, 탈 인형을 만들지 않고 마스케트를 직접 연결한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에 선발함. 아, 이제 조기가 있어야 되는데. 썰 재미없는 농담을 했을 때 분위기가 붓는다, 춥다, 싸하다는 뉘앙스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썰렁한 얘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릴레 한메르 아 썰렁하다 썰렁하면 여러분들도 썰렁하면 재미없다 하면은 릴레 한메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있잖아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마 개그 코너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릴레 한메르. 음률이 맞아 이래. 릴레 한메르. 아 뭐 조기에 했다는 게 없네. 까나리! 애지간이! 애지간이! 까나리 애지간이 먹여! 까나리! 애지간이! 없네. 아쉽네. 연기된 릴레 한메르. 연기도 뭐 없는데? 릴레 한메르 동계 올림픽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했다. 그럼 이거 억지야. 이거 억지야. 왜냐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딱 하면 가위 꺾어져. 왜 가위가 꺾어져? 이유가 있잖아. 다 이어지잖아. 외국인은 미용실이 비싸서. 외국에는. 그래서 외국인들은 뒤로 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되는 건데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조깅이 될 수도 있고 뭣도 될 수 있고 그걸 좀 아예 하나만 위해서 이렇게 되진 않지만 좁혀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아, 하얀 메로는 발음이 아니고 릴레 한 메르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억양이 재밌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워요. 릴레 한 메르 이렇게. 이르다, 이르다, 이르다를 찾아야 되는데. 이르다. 없네. 일을 일찍 끝냈다는 건 야매를 했다는 거 아닐까요? 이거 북적이는 건 뭐죠? 히그미! 히토구미. 아 히토구미. 히토구미구나. 히토구미. 히토구미지. 어 히그미가 아니고. 이러면서 외워. 이러면서 또 외우는 거야. 히트그미! 히뜩 놀라! 히뜩 놀라서 음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 히트그미! 북적북적 하면 히트그미! 히토구미. 이걸 또 하나 해냅니다. 요건데 릴레 한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릴레 하야메르. 릴레 하야메르. 하야메르. 그쵸? 릴레 하야메르. 하야메르. 릴레 하야메르. 하야메르. 릴레 하야메르. 하야메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요거를 릴레 하야메르가 뭐? 되게 채팅창이 지금 히트감이 이르게 이르게 개최. 일찍 여기 나와있죠. 노르웨이 릴레함으로 오따 라르달 아침에 일찍 호텔을 나왔다고 돼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 길게 걸림으로 일찍 출발하게 했다고 하죠. 자 일찍 일어나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죠. 아침 일찍 조식도 해야 되죠. 어렵네. 안 나오네. 이거 나중에 지도 기억 못함? 근데 하얀 메로는 너무 억지야. 하얀 메르. 하얀 메르잖아. 하얀 메론이 아니고. 이거는 말이 되자. 히뜨거미! 히토구미. 그죠? 히뜨거미! 히토구미. 릴레 하얀 메르. 하얀 메르. 이거 딱 되잖아. 릴레 하얀 메르. 릴레 하얀 메르. 하얀 메르. 봐봐. 그쵸? 아, 일찍만 여러분들 일찍만 연결 한번 해보세요. 일찍만 어떻게 이것만 하면 돼. 이거는 릴레 한메르가 뭔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상식이야. 94년 동계올림픽. 릴레 한메르 썰렁하면 옆에서 해줘야 돼. 까나리는 어때? 어? 애지간히 먹여. 애지간히 먹여. 까나리. 까나리. 애지간히 먹여. 까나리. 1박 2일 보면 출연자들한테 너무 많이 먹이죠. 그죠? 1박 2일 보면 옛날에. 까나리. 나피디님 까나리 애지간히 먹이세요. 까나리 애지간히 먹이세요. 나피디님 까나리, 까나리 애지간히 먹이세요. 그래서 까나리예요. 까나리 제법 까나리. 애지간히 이거는 릴레 하얀메르 하얀메르 릴레 하얀메르 릴레 하얀메르 그죠? 릴레 하얀메르 예정보다 일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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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여러분들 하고 있어봐요.
우정은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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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은 유조. 히토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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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면 깜짝 놀라죠. 히토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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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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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얘기 알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얘기 알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주먹이 가까이 있으면 가위랑 보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겠죠. 가이브. 가이브. 밖에 있죠. 외부에 있겠죠. 주먹은 가까이 있으니까. 외부엔 뭐가 있다? 가이브. 가이브. 가이브가 있죠. 자,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에몬드 슬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가위 꺾어진처럼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이거를 어떻게 간략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먹 있으면 밖에 뭐가 있죠? 가이브. 가이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먹이 가까이 있으면 뭐가 밖에 있죠? 가이브. 가이브. 그죠? 주먹이 가까이 있으면 외부에 뭐가 있죠? 가이브. 가이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거를 하면은 이것도 외부도 가이브. 우정은 유조. 유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유조. 유저끼리의, 유저끼리의 우정이죠? 유저끼리는 우정이 생기죠? 그쵸? 그죠? 우리 유저끼리 MMORPG 유저끼리는 어떻게 돼? 어? 와우! 유저끼리 똘똘 뭉치잖아. 우정이 생겨요, 유저끼리는.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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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은 누구한테 생긴다고요?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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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 생겨서 게임사 막 뭐 그런 뭐 어? 불합리한 뭐 업데이트도 막 같이 막 항의도 하고 하잖아? 어? 막 그것도 올리고 그리고 막 호드 얼라끼리 어떻게 돼? 블리즈컨 할 때 어? 어? 호드! 말하면 막 어? 얼라이언스! 막 계속 막 자기들끼리 해. 진짜로 실제로 블리즈컨 가면은 어? 포더 호드! 막 이렇게 해 자기들끼리 막 소리쳐. 누가 막 선창하면 막 와! 막 이렇게 해. 어때? 우정이 어디 있죠? 유조한테 유조. 있죠? 유조. 유조끼리 우정이 있다.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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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에는 뭐가 있죠? 멀리 있는 거. 가이브. 가이브. 가이랑 뭐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붐비는 곳에 가면 어때요? 히트금이! 히트금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냐? 이렇게까지. 히트금이 사람이 이렇게 많다냐? 히트금이. 히트금이. 히트금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냐? 이렇게 히트금이. 히토고미. 겁나 세뇌하네. 겁나 세뇌한데. 자, 까나리. 우리 1박 2일 볼 때 어때요? 나영석 PD님이 멤버들 맨날 벌칙으로 까나리 먹이면 좀 안쓰럽잖아요. 그쵸? 어? 까나리 어지간히 먹였으면 좋겠다. 까나리. 까나리 어지간히. 까나리 어지간히. 까나리. 까나리 어지간히. 자, 이 마지막 릴라 하얀메르만 하면 돼요. 하얀메르. 야, 다 왔다. 다 왔어, 진짜. 이것도 오늘도 해냈다. 일찍 태어난 님만 알아서 릴레 하얀메르. 난 늦게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들어봐. 다 아는데? 릴레 하얀메르? 여러분들만 모르지. 다 알아요, 이거. 나도 처음 들어봐? 자랑이냐?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릴레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 일찍. 그러면 일찍 태어난 나만 봄 이렇게 해야 될까? 일찍 태어난 침착맨만 본 동계올림픽 뭐죠? 릴레 하얀메르 이렇게 갈까? 근데 내가 일찍 태어나서 본 게 너무 많은데, 나만 아는 게 너무 많은데. 하, 이러면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 그죠? 바르셀로나 월드컵 뭐 이런 거.
다른 것도 뭐 헷갈리긴 하지만 많이 좁혀졌잖아. 하야메르는 기억 안 나고 머릿속에 릴레, 암메르 이것만 기억나. 릴레까지만 해, 릴레. 어. 일찍 태어난 내가, 일찍 태어난 침착맨이 아는 릴레 하야메르. 릴레 하야메르. 예정보다 일찍. 하야 억진데. 이르기 하다지 일찍이 아니잖아. 그치? 억지야. 아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씩 고무. 내가 지금 하나씩 고무 하고 있어. 일정이 당겨졌다. 하 야메로. 이게 더 이해되지 않음. 야메로가 뭔데? 안 돼? 하, 안 돼. 일정이 이르게 돼서 하, 야메로. 이렇게 할까? 그러면? 야메로. 하, 야메로. 릴레, 하, 야메로. 이렇게? 이렇게 할까? 아 릴레는 어감이 좋잖아. 운율감이 좋잖아. 릴레 하, 야메로. 어 갑보기 아이디어 좋네요. 중간고사가 예정보다 일찍 시작해서 하 야메로. 하 야메로. 일찍 시작해서 야메로. 일찍 시작한 게 중간고사 말고 뭐 없을까? 빨리 시작하는 거 뭐 있죠? 이것까지만 하면 돼. 야메로까지 외워버렸어? 안돼까지. 반장님 공사 일정보다 이르게 하라는데요? 하, 야메로 하자. 그냥 그대로 외우면 안 되는 거임? 제일 경계해야 될 거죠. 그대로 외우는 거. 그럼 까먹어요. 그냥 외우면. 그냥 외우면 까먹어. 일찍해. 하, 야메로. 이거 어때? 침착맨 방송 예정보다 이르게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하, 야메로. 뭔가 이르게 돼. 예정보다 이르게 끝나. 하, 야메로. 예정보다 이르다. 하, 야메로. 어때? 하, 야메로. 하야메로. 하야메로. 릴레 하야메르. 릴레 하야메로. 릴레 하야메로. 릴레 하 야메로. 이렇게 할까? 릴레 하 야메로. 1994년 동계올림픽. 야메로. 야메로? 야메로! 야메로! 릴레 하 야메로! 릴레 하 야메로! 하야메르. 하야메르인데? 메로가 아니고? 뭐야! 하야메로가 아니잖아. 하야메르잖아. 완전 다르구만. 릴레 하야메르는 똑같잖아. 릴레 하야메르로 해야 돼. 릴레 하야메르. 예정보다 일찍하다?
릴레암메르. 노르웨이의 도시. 1994년 릴레암메르 동계올림픽과 2016 릴레암메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오케이 뒤졌어. 여기서 빨리 한 거 나오면 끝났다. 우리 아빠 차 매그너스였는데. 아 여기도 없네. 예정보다 이르게 수확했던 메론이 하얗다. 하얀 메론. 하, 억지 억지 개억지. 하얀 메론. 이게 다야? 너무해. 진짜 너무해요. 안 되겠다. 일찍하고 연결이 안 된다. 릴레암메르랑. 이 시간에 하얀 매를 10번 외웠을 듯. 근데 이 과정도 외우는 과정에 들어가요. 알죠?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짚어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하얀 매를, 하얀 매를. 들어볼까? 계속.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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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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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메르? 할매? 할매르? 하야메르? 할매르? 하야메르? 할매르?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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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르? 일찍 일어나잖아요. 할머니.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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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 할메르. 릴레 할메르. 가이브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주먹이 가까우면 가이랑 보는 어딨죠? 외부에 있죠? 가이브. 가이브. 주먹은 가깝고 외부에는 뭐가 있죠? 가이브. 가이브. 가이브가 밖에 있겠죠? 예정보다 일찍 더워져서 하얀 메르야스를 입는다. 하얀 메르. 어? 하얀 메르. 하얀 메르. 하얀 메르샤스. 하얀 메르샤스. 오, 하얀 메르샤스. 근데 일찍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날씨가 더워져서? 하얀 메르샤스를 왜 입는 거야? 더워져서? 그 연결이 좀 어려운데.
올 여름 무더위가 심하대요? 아, 올 여름 무더웠대요? 그러면 올 여름 너무 무더우니까 좀 더 일찍 하얀 메루샤스, 하얀 메루샤스를 입기 때문에 하얀 메루 좀 더 이르게, 좀 더 이르다. 근데 이르게 하다야, 이르게 하다. 하얀 메르샤스, 하얀 메르무샤스, 하얀 메르, 하얀 메르무샤스, 하얀 메르무샤스, 하얀 메르무샤스. 하얀 메르, 하얀 메르, 하얀 메르샤스. 하얀 메르 이미 외웠으니 넘어가죠? 장난이에요? 공부가 장난입니까? 릴레 한 메르 예정보다 빨리 좀 개최하지. 근데 빨리 개최했어야 됐어 릴레 한 메르가. 어? 뭐야? 한메르가 원래 있었어. 작 릴레가 작은 한메르야. 릴레가 작은이었어. 한메르 점검해보자. 점검. 이르게 하다, 이르게 하다.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샤스, 하얀메르샤스. 좀 더 이르게 입어야죠. 하얀 메르샤스. 뭘요? 여름철, 올 여름철 무더위, 올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예정보다 이르게 입어야죠. 뭘요? 하얀 메르샤스. 하얀 메르, 하얀 메르. 아,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올 무더위 좀 더 이르게 입어야죠. 하얀 메르샤스. 어려운데. 뭐 이거? 아, 후원 감사합니다. 반장님 공사 일정보다 이르게 하라는 대로 하야메로 하자. 이르게 예정보다 이르게 하라는데요? 야메로 하자. 하야메로 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내절하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씁니다. 릴레 한메르는 하계올림픽하고 다른 연도에 하기 위해 최초로 2년 땡겨진 동계올림픽입니다. 아, 미쳤다 이거. 맞아? 그치? 이거 맞죠? 하계올림픽. 2년 나무위키에 있다고요? 없을텐데. 아까 봤는데?
소개? 아, 그러네. 봐봐. 계속 노력하면 되잖아. 노르웨이 릴레함멜에서 개최된 제17회 동계올림픽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 직후 2년 만이었다. 이르게 개최했죠? 이르게 개최했습니다. 이거 어? 힘들어서 하얀 메론, 하얀 메리샤스 하, 야메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응? 아 아까 나무위키 봤을 때 좀 열심히 볼걸. 이르게만 계속 봤네. 그럼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예정보다 예정보다 이르기한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뭐죠? 릴레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죠? 예정보다 이르기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릴레 하얀메르 하얀메르. 그럼 이제 릴레 하얀메르도 외우고 최초의 동계올림픽도 외우고 1992년 이후로 1994년 2년 만에 개최한 올림픽도 외우고 미쳤죠? 됐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제법 어지간히 꽤 1박 2일 볼 때 나영숙 PD님이 계속 매기는 게 있죠. 애지간히 매겼으면 하는 거 뭐죠? 까나리. 까나리. 자 까나리. 애지간히 매겼으면 하는 거 까나리죠. 그리고 예정보다 이르게 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년 이르게 했죠. 자 릴레 하얀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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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죠. 자 우정 유저들끼리 유저들끼리 생기는 게 있어요.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할 때 유저들끼리 생기는 거 우정이죠. 우정은 유저 유저한테서 생기죠. 자 그리고 분비는 장소 어 국적거림 이런 걸 보았을 때 어떻게 한다? 히뜨거미 이렇게 사람이 많냐? 히뜨거미 히뜨거미 아 히뜨거미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렇게 해서 히뜨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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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주먹은 가까우면 외부에는 뭐가 있죠? 가위보 가위브 가위랑 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지간히 매겼으면 하는 거 까나리 까나리 예정보다 이르게 한 올림픽 릴레 하얀메르 우정은 누구 사이에서 피어나죠? 유저. 유저 유저들 사이에서 피어나죠. 그리고 분비는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되죠? 히뜨거미 사람이 이렇게 많냐? 히뜨거미. 자 주먹은 가깝고 바깥에 있는 건 뭐죠? 가위랑 보. 가이브.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본어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자 이거 뭐죠? 까나리. 까나리. 하, 까나리 어때요? 봤을 때. 1박 2일에서 까나리 봤을 때 아, 어지간히 매겼으면 어지간히 출연자들 너무 괴로워요.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 릴레함메르? 릴레함메르 그래! 원래 1992년에 개최했던 건데 하계올림픽이랑 일정을 좀 어긋나게 하려고 94년에 2년 만에 개최한 거 아니야? 릴레함메르 예정보다 이르게 개최한 올림픽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정 우리들이 막 게임사 앞에 트럭도 보내고 하는 그런 우정이 어디서 피어나요? 유저들 사이에서 피어나죠. 유저든 뭐죠? 이거는 시, 태, 이거 하, 하후리츠 유저 이거죠? 유저. 자 그리고 분비는 곳 가면 어떻게 하죠? 히뜨거미 이렇게 사람이 많냐? 히뜨거미. 자 어디 볼까요? 가이브 가이보 가이보가 밖에 있겠죠. 왜냐 주먹이 가깝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오늘도 외웠어요. 예.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을
정립을 해놓으면은 외울 수 있다는 거. 릴레함메르. 종빈헌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침착맨 방송이 유저들의 유저 때문에 히트금이에서 릴레 하얀 메르로 끝났다. 자, 릴레 하얀 메르 때는 정말 공부 접고 싶었습니다. 끝내 해냈습니다. 지난주 거? 지난주 거는 뭐였죠? 지난주 거는 애초에 안 했고 저번에 했던 거. 커튼! 커튼 뭐예요 여러분들? 커튼! 복습 한번 하죠. 커튼 뭐예요? 카텐. 카텐. 카텐이요. 이건 그냥 외우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는 뭐죠? 이것도 그냥 외우면 돼요. 짱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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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혜는 뭐죠?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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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지갑은 뭐죠?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들어가자마자 돈이 사이로 흐르죠. 사이흐. 사이흐. 자,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뭐죠?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하남자죠? 이 뜻이에요. 하나미즈?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 오늘 것도 다시 한번. 어지간히 매겼으면 하는 거? 까나리. 까나리. 자, 예정보다 이르게 개최한 1994년 올림픽은요? 아, 동계올림픽은요? 릴레 하얀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자, 우정은 누구들 사이에서 피어나죠? MMORPG 유저. 유저. 자, 그리고 북쪽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떤 소리가 나오죠? 히트구미. 히토구미. 자, 주먹은 가까이 있고 외부에는 뭐가 있다? 남은 가이보. 가이브. 가이보가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월요일날은 갈로아님하고 함께 강연을 들을 겁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릴레 하얀 메르. 까나리. 유주. 히트구미. 가이브.